안녕하세요. 정호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둥이. 저는 선우둥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 블루둥이들의 알바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나름의 알바 꿀팁들도 같이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용돈은 받았지만 용돈으로 대학생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족하게 생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살이 처음 알바를 한 건가요? 전 20살 대학생 되고 바로 알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알바를 접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알바를 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대타를 한번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루가 끝나고 나서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계속 일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짭짤한 자본주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알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라는 거 자체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고깃집 알바 자리가 두 자리 남는데 자기랑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저도 슬기둥이와 같이 입맛을 좀 보니까 짭짤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알바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빵집 뚜레뚜루 알바랑 부카츠 서빙 알바랑 카페 알바랑 팀 모델 알바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샤브샤브집, 편의점, 카페, 학원, 일본식 술집, 스시집, 뷔페에서 일해봤습니다. 저는 뷔페 알바, 샤브샤브집 알바, 케이크집, PC방, 볼링장 알바를 해봤습니다. 저는 고깃집, 그리고 떡집도 해봤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잠깐 일해봤고, 그리고 떡볶이집 서빙, 마지막으로 백화점 알바 해봤습니다. 혹시 알바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뻔한 적 있나요? 담비? 저는 다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베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술집에서 마감 알바를 했었는데 술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 3시, 4시 이쯤에 마치는데 너무 그날따라 피곤해가지고 마감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제가 스위치부터 내린 거예요. 전화기에 손을 탁 가져다 타는데 몸이 그냥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순간 머리 기억이 끊겼었어요. 알바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 뒤로 건강에 이상한 거 없으셨나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인 거 맞죠? 저는 서빙을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치우고 차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짐을 다 챙겨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신 줄 알고 다 상을 치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셔서 제가 대략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다 돌려줬나요? 아 근데 거의 다 드신 상태여서 이제 그냥 가겠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간대도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오전 오고 다 힘드니까 요일 주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알바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거리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시급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4대 보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을 그만뒀을 때 실업 급여를 받는다거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4대 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알바 구하는 게 진짜 현명하게 알바 구하는 법이거든요. 전 근데 현명하지 못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알바 있으면 그것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좋아요. 최고. 알바를 지원을 하면은 보통 어플로 많이 하시네요. 알바원이나 뭐 알바원이나 네, 그런 것들 보고 하는데 문자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기왕이면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을 보러 가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정호둥이는 알바 떨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면접까지 가서는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알바가 올라오자마자 지원하는 게 유리한 게 먼저 한 공고는 3, 4일 정도 있어도 하루 이틀 만에 다 뽑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이나 의지, 의욕을 보이는 게 좀 많이 어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덕을 봤던 게 있는데 보통 알바 구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 알바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저는 그 알바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없다. 저 안 뽑으시면 후회하신다고 면접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때도 이런 마음을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문건을 받고 그녀에게 주어진 합격 문건. 알바 정말 막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추천할 만한 거는 몸이 편한 거는 확실히 학원 알바가 앉아서 이렇게 채점해주고 중고등학생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편하게 알바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힘든 건 힘든 대로 시간이 또 잘 가고 또 그만큼 이게 있으니까 이제 딱 한 가지는 알바를 하다가 월급을 기간에 맞춰서 안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도망가세요. 다 추천하는 알바는 가게 규모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입니다. 가끔 하다가 가게는 정말 큰데 알바생이 엄청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힘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간 업무와 홀서빙을 같이 하는 알바를 되게 비추천드립니다. 아, 저 거의 다 그런 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가게마다 다를 수가 있는 저는 이제 알바를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함에 있어서 기본 목적이 일단 돈이긴 한데 돈과 더불어서 뭔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싶고 혹은 여러 직무들을 경험해보고 싶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돈이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공장을 추천드리는 게 노예처럼 계속 일하고 쓸 시간 없어요. 일하고 자고 해서 소비도 없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잘 모이긴 한데 근데 진짜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 확 든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뭐 그런 이유라고 하시면 서빙이라든지 술집 알바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이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에 따라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엉뚱이 기준 최고의 알바는? 저는 사실 막작 직거래하고 시간 잘 가는 알바가 좋아서 원래 바쁜 알바를 좀 선호를 했는데 서빙 같은 근데 제가 백화점을 한번 하고 나서는 편한 맛을 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힘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최고는 백화점 하지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한다면은 많이 해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비 동이가 했던 피팅 모델 알바가 저는 조금 새롭게 들려왔고요. 혹시라도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요? 캐스팅 당하시는 거죠? 키는 이제 84. 오. 몰랐나요? 몸무게는 이제 80kg입니다. 연락주세요. 저는 이번 촬영하면서 블루둥이 나름의 꿀팁을 저도 많이 배워가가지고 다음 알바를 구할 때 꼭 써먹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이렇게 나름 알바를 많이 해본 블루둥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해본 아르바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저희 학우 여러분 혹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알바 자리 구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